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임영웅씨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응원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일 영탁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웅이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 메론 탑 106위 입성을 축하한다. 왜 내가 다 뿌듯하다냐. 네가 바로 역사다. 이제 너만 믿을게. 이제 곱창은 임영웅에게 얻어먹으리 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자, 공개가 된 이 영상에서는 영탁씨가 임영웅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라이브로 부르던 중 임영웅씨가 합류해 같이 부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더불어 영탁씨가 누구를 믿으면 되냐라고 묻자 임영웅씨가 저만 믿으면 된다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더해져 훈훈함을 안겨줬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와 장민호씨와 함께 사랑의 콜센터 최고의 1분을 차지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일 밤 10시에는 영탁씨가 출연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첫 방송이 되었는데요. 앞서 사랑의 콜센터는 영탁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을 하며 시청자들로부터 직접 전화로 신청곡을 받아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춰 노래 대결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영탁씨의 팬분은 경남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영탁씨와 직접 전화 연결이 되자 팬분은 아주 크게 기뻐하며 누나가 딱이야를 연하가 딱이야로 개사해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팬분이 연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영탁씨는 맞춤형 팬서비스를 펼치며 최선을 다해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85점을 맞았습니다. 자, 저 노래방 기기 뭔가 랜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아닌 재미에 특화된 노래방 기기인 것 같았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100점이었습니다. 이후 영탁씨는 충북에서 신청된 신청자 40대 부부 중 남편분이 영탁씨를 응원했다며 막걸리 한 잔을 요청해 98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최고의 1분 시청률은 영탁씨가 막걸리 한 잔을 부를 때 무려 22.1%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장민호씨가 사랑해 누나를 부를 때 22.1%로 같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공동 최고의 1분 시청률 주인공을 차지를 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 저도 어제도 불렀습니다. 중독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 간드러지는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이라이트는 그 시원하게 뻥 뚫린 그 창법, 아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앞서 영탁씨는 같은 날 진행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원하는 시청률에 대해서 미스터트롯 35.7%가 나왔으니 28% 정도 나오면 참 좋겠다라며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상품에 저희 애장품을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걸기도 했는데요. 첫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이 22.1%를 기록했으니까 28%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TNMS 미디어 데이터 측에서는 사랑의 콜센터 1부가 460만 명의 시청자가 시청했 으며 2부는 무려 58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스터트롯이 끝나도 식지 않는 미스터트롯 주인공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한 TV조선 측은 당일 사전 녹화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 걸려온 전화는 총 1,36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건 정말 아주 축하해야 할 소식입니다. 드디어 영탁씨가 광고 모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합시다. 와우! 자, 영탁씨가 예천 양조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며 아주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예천 양조는 경북 최대 규모의 뭡니까? 바로 막걸리 전문 기업으로 삼강 주막 생 막걸리를 비롯해 예천 생탁주, 오미자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막걸리, 막걸리 하면 영탁씨, 영탁씨 하면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영탁씨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가수 강진씨의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정말 크게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 예천 양조 측에서는 제 이름에 있는 영과 탁주의 탁자를 합쳐서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월 28일 특허 출원을 했다라며 인연이 되려고 했던 것인지 이후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되었고 모델 계약까지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정말 너무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에 예천 양조 측에서는 가수 영탁씨의 이름과 똑같은 영탁 막걸리를 오는 5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며 와 진짜 대박인데요. 전국 시장을 겨냥한 대표 막걸리로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유통망 확충
청취층을 위한 전국 대리점 공개 모집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탕 막걸리, 아 만약에 나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영탁씨 정말 너무도 축하드리고요. 요즘에 영탁씨가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의 곡 작업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예능에도 출연을 하면서 SNS에서도 꾸준히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탁씨 앞으로 계속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영탁씨의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영탕 막걸리.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